최근 5년간 강원도에서 일어난 31건의 낙뢰 사고로 6명의 심종 지원자가 발생했습니다. 특히 낙뢰 사고의 90%는 여름철에 집중됐는데 주로 등산과 서핑, 낚시, 골프 등 야외 레저 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강원도 소방본부는 낙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물이 고인 장소 등 전류가 흐르기 쉬운 곳을 피해야 하고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고지대보단 저지대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